알지요? 우리 주님 묻는 아버지의 영생이 뭐냐?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모든 시간들 환경들을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두를 다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한 3분 정도씩 시간을 대리하면서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아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배려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말씀 전제하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자유로운 민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시죠. 시편 110편 1절에 Psalm 110, verse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있는 땅까지 너는 내 손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네 원수가 백등상에 다 복종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성도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온 세상이 다 그 백등상 앞에 붙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건지 한번 자유형제님에게 묻고 싶어요. It is subject just for the enemies or the saints or the world.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성도들까지 다 복종하게 할 때까지인지 아니면 세상까지 Does it mean that not only enemies but also all the saints subject to the Lord until 성도 전체가 두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만이 아니고 네 원수가 백등상들이 세상을 통합시키는 건데 네 원수가 백등상에 복종할 때까지 하는 건지 내가 약간 좀 알고 싶어서 It's referring to two groups. One, the enemy, including the world. Second group, all the saints. Now, when Psalm 110 verse 1 says, enemy being subject to the Lord or become master of the Lord, what does it mean? Does it mean the enemy and the world or the saints? What's that? That's me. Yeah. Brother. You. No, I would ask you. That's for you. Do you understand? Yes. 지금 질문 들으셨으니까 질문은 하지 말고 지금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인데 그 원수가 자매님 평에다 보면 세상을 포함하는 원수다. 아니 그거냐? 그거냐? 그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주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럼 세 가지네 질문이. 원수만이냐 세상도냐 상도 없다지냐 나는 이제 원수하고 세상을 합하겠다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보좌에 같이 앉게, 앉아있게 하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환난이 있으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성도들 먼저 아니 성도들도 뭐 조성 형제님이 답을 했다고 넘어가지 마 아니 근데 약간 그 자유 형제님이 주님은 지금 세상 관심이 그게 크게 쓰지 않고 지금 성도들 안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The question is very deep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Our Lord Jesus is working full time only for the church we may have enough time explain that because it's one year course. Well, in fact, you can include us in this enemies. Yeah, one shade가 우리 성도들까지 포함시키는. But before we were converted, we were enemies, right? 우리가 믿기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But when we believed in Jesus. We are not enemies.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가 원수에서 벗겨졌죠. So he's waiting for the other enemies to be restored.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성도는 아니고 이제 성도 아닌 다른 원수들이 복종할 때까지.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